제리아트릭 신드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노인 증후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메디컬한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화나 노인병의 이제 그 이해에 있어서 어떤 단일 질병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증후군으로서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이 노인병과 노화의 예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시된 개념이고요. 제가 조금씩 더 이제 뒤에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증후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에서 여러 원인이 관여하여 기능과 자극 반응의 감퇴를 가져와서 삶의 질을 손상시키는 잦은 병적 상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수 있겠는데요. 조금 쉽게 더 이해를 하시고자 하시면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서로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거쳐서 특정한 어떤 기능의 이상이라든지 저하, 결국엔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어떤 상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항상성의 예비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항상성이라고 하시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이전 상태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항상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항상성의 예비력이 저하됨으로써 의학적인 환경적인, 사회환경적인, 그 사회경제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이 됐을 때, 질병으로 이완하는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거쳐서, 병을 일으키게 된다, 증후군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노인 증후군을 조금 더 저기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노인이나 노화나 노인병에 대한 특징들을 더 미리 좀 아셔야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은 나이가 들어가게 따라서 많은 이제 질병, 질환에 이제 이완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개 이상의 이제 만성 질환을 대부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을 하는데요. 그 질병의 다발성, 멀티플 패솔로지와 멀티플 모비디티 자체가 이제 노인병 노화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고, 또한 가지로는 오전에도 이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어르신들이 뭐 만성 질환을 특히 앓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데 굉장히 많은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여섯 개 이상의 약을 드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다약물 복용의 특징이 있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또그 요인은 이런 의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나가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노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노인의 사중고라고 얘기하는 질병, 가난, 역할 상실, 우울과 소외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해서 노인병을 유발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허약한 상태를 유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제목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화 및 노인병의 특징 자체가 이렇게 이제 표출 양상이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리라든지 예방 증진의 그 어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어떤 단일 질병으로서 노인병, 노화를 접근을 하다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병 체계나 진단 체계나 질병 분류 체계, 그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된 치료나 예방적인 접근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인 증후군이라는 어떤 개념이 대두가 됐고요. 그 어떤 페노타입,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는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 뭐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를 일으키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 하에 노인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나와.